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못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온이가 여러분들 덕에 한번 아픈 적도 없이 곧 돌이에요. 시기상으로는 한 달 뒤가 돌인데, 돌잔치를 준비를 하려면은 돌사진 같은 거를 먼저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돌사진을 찍으러 서울로 미리 갑니다. 왜냐면 다음날 서울에서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돌사진 준비를 해야 된다가지고 정말 애기 키우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밤에 촬영을 하면 되지 왜 지금 촬영을 하냐. 오늘 특별 손님이 한번 오시는데, 어떤 손님이냐면요, 여러분들 제 인도네시아 영상들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까망형님과 저랑 인디초이라는 형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인디초이 형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친구들이랑 양양을 온다고 합니다. 안 보면은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같이 놀자, 나도 까망형님 부르겠다 해가지고 까망형님까지 좀 이따 와서 다같이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 온 것 같은데? 형님 벌써 카메라를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 같습니까? 잘 지내죠? 라온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레슬링으로 좀 깨워달라고. 우리 또 레슬링의 아들이 있고. 아, 옆에도 레슬링.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만아, 왜 이렇게 무서워해? 장만아, 착한 형이야. 나도 처음에 무서웠어. 동남아 냄새? 형님, 오자마자 둘이 싸우고 있어요. 뭘 싸우고 있어? 아, 근데 내가 지지 무조건. 아, 오늘 축구할 목장을 입고 왔네. 그럼 축구 하려고 내가 왔거든요. 쌉다는이지. 3대 3만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 셋이 편이야. 저쪽 다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레슬링 하신 분들. 레슬링 축구 인도네시아 이후로 한국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재밌게 놀고, 이따 밤에 라온이 돌잔치 찍으러 서울 갈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비하인드 조금 빵이가 얘기 막 해줬잖아. 여친구함 이런 거. DM 달라고. 팔로우가 엄청 많이 늘었고. DM은? DM도 왔는데 노골적으로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많이 왔어요? 한 번 더 언급해줘. 인니 저희라고 인싸네. 하지마! 제가 힘들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DM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제발 여자친구 생긴 거 좀 보고 싶어요, 우리. 형님이 그거 좀 알려줘야지. 키, 몸무게 형님 180이죠? 아니 그만해! 제가 78인데 이거 보세요, 키 차이 나고. 저도 어깨가 작은 편 아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아니 아 다른 게 작전은. 아 맞다, 그거 맞다. 여기서 끝났네. 여러분 지금 재밌게 놀고 주차 모드입니다. 서울에 호텔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온이가 잠들었어요. 저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라온이가 깨지 않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은혜야, 넌 나올 수 있어. 문콕하지 마, 문콕하지 마. 첫 번째, 아기띠를 맨다. 일어났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빨리 아기띠요. 다음날 아침. 라온아, 너 한복 입어야 돼 오늘. 오늘도 한복 처음 입는다. 너 처음 입어 태어나서. 태어나서? 멍이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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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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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큰일났다 이거. 뭐가 나와? 뭐야 이게? 이거 나오면 안 되지 않아? 둘 사진 지워주실지? 아니야, 안 지워주셔도 돼. 이게 내추럴이잖아. 그럼 너만 안 해달라고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먹이 가가지고 여기 팔에 꽂힌 거죠. 아빠 보잖아. 왜 이렇게 부었어 너는? 미안해, 미안. 먹으러 안 할게. 다시 이게 승질머리 아주. 여보 비 오잖아. 왜 항상 너랑 나랑 어디 가면 비 올까? 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예약하면 비가 와. 내가 다 예약하는데 뭐. 라온아 정신 차려, 뭐해. 여보. 응? 여보 때문인 것 같아. 나 여기에 야외 촬영도 하고 싶어가지고 예약했더니. 실내 촬영해야지 뭐. 나도 여기 삼청동에서 일하고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걸으면서 라온. 맨날 추억이야. 추억의 사랑. 우린 방에 갇혔다, 황나온. 지금부터 방 탈출을 시작하지. 황나온, 그걸 다 뜯어라. 안 돼. 얘 몇 점 봤어? 이러고 있어. 여러분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좀 달라졌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메이크업도 본판이 돼야 하는 거라서. 라온아 고생했어. 다시는 찍지 말자 라온아. 아빠 엄마 또 다짐했잖아. 너는 외동이라고. 자, 여러분 어느새 라온이 돌잔치 하루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라온이는 뭐하고 있냐면 접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라오나, 아빠가 사실 흔든 거야. 근데 우리 라오니의 머리를 보면 아무 잔치도 못 가요. 누구 팔순 잔치조차 가면 지금 쫓겨난 머리이기 때문에 이발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 원래 저희가 이발을 시켜주는데 오늘은 미용실에서 한번 이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루랄링구가 옵니다. 사실 돌잔치가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하기로 했잖아. 촬영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빠 친구가 촬영해준대. 그래서 루랄링구 혼자 온대. 너 루랄링구 알지? 알면은 짝짝쿵 짝짝쿵 짝짝짝짝 모든 애비들 화이팅. 바로 미용하러 나가볼게요. 아차차차. 그리고 여러분, 라가리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팬사인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라오니 상만이 선물이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상만이가 정말 귀여워지는 아이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어두운 일주일에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신! 지금 상만이가 얼음이 되거든요. 움직여 좀. 준아 오자마자 개 귀엽다, 맞지? 라오나 귀엽지, 누나? 작은 줄 아셨나봐. 상만이 이거 30초 하고 있으면은 초크 걸려서 블랙아웃 와요. 상만아, 너 걸을 수 있어? 일로와, 상만아, 일로와. 상만아, 일로와. 고개만 돌리는 거 개웃겨. 라오나 이발하러 가자. 라오나 미용실 왔습니다. 가자, 변신하러. 사랑 독차지하고 있다. 라오나 엄마 아빠 간다, 이제. 잘 살아라, 거기서. 라오나, 너 잘한다. 어, 생각보다 잘한다. 이 캠판 잘 지거든요. 라오나는 지금 원장님이 제일 궁금해. 우리 아빠랑 수염이 똑같네. 그 도자기 그거 아니야? 아, 어린이가 됐네. 라오니 집에 가자. 아주 잘했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너무 기분 좋고 어깨가 막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 임마. 와, 저게 뭐야 상만아? 엄마한테가 엄마. 와, 개 의심스러워한다 진짜. 쫄버리키. 밖으로 나오는 게 개웃겨.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피아니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오나 옷 입자. 아빠가 너를 해하려는 게 아니야. 옷을 입자. 아, 괜찮아. 아, 여러분, 이게 그냥 옷 입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상상과 달라 항상 레슬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바로 그냥 빠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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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놓으면 바로 또 올라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잡고 비행기용. 그거 왜 한번 비트는 거야? 비트가 좋아해. 그래서 이제 살짝 여기 간지를 펴주는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아, 아이고 친구야, 뭘 이런 걸 사오냐. 아야, 라오니 돌이라 해도 중고다. 괜찮지? 그게 어디야 임마. 라오니 운전할 때 됐다. 뭐 이런 걸 사오냐, 미친 새끼야. 내 집에 가면 기차 타고 가야 된다. 아, 상만이랑 이렇게 친합니다. 방금 카메라 껐을 때 두드러 뺐잖아. 아, 야, 회사로 가자, 회. 야, 상만아. 야, 씨. 야, 이거 니네 부모님이 나한테 돈 좀 줘야겠는데? 나가. 네 차 타고 아니, 꺼져. 차 없다. 저걸 안 먹는다. 해산물도 잘 안 먹는데. 아, 진짜? 카메라맨 해달라서 왔더니만은. 아,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었어? 괜찮아. 아, 얘기하지. 됐을게 됐네, 맞지? 아, 나쁘구나. 양이 살만합니다. 아, 근데 늦었어. 삼촌 최고. 좋습니다. 좋아요. 맛있겠다. 고마워요. 맛있겠다. 한번 해줘. 괜찮아. 맛있겠다. 얼마 전에 희성이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혜정이가 가끔씩 전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준대, 희성이한테. 이쁘다고. 왜냐면 희성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봐도 얘가 낯가림이 없으니까 손잡고 막 인사하고 막 다 해. 근데 전동차 타는 할머니가 지나가더라. 나랑 혜정이가 희성아 안녕하세요 해. 이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어. 아니면.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우셨나봐. 1,000원을 주시는 거야.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손잡 키워봐서 줄 게 없는데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아, 그런가 해가지고 받았어.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내가 애를 데리고 앵벌이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아니야, 아닌데 그냥 나 혼자서 그럴 생각 내가 있었지. 애를 데리고 여기서 장기 자랑을 보여준 다음에 그런 느낌이 나 혼자 들어가. 그래서 막 웃어. 인사해. 인사해. 돈 벌려. 그런 느낌이 들어가. 용돈도 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어. 라온이가 낯을 안 가리거든. 그냥 막 웃고 하거든. 어르신 좋아하는데 오늘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 유모차 끌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유 아유 했는데 에? 그렇게 한 거였어. 할머니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커라. 도망쳤잖아. 죄송하다고. 근데 언니들도 좋아해. 중고등학생 누나들 좋아하고. 그 정도의 영상을 좋아해? 눈이 뭐 어때 이렇게? 본능이야. 남자들. 나 은혜밖에 안 먹는데? 둘째 나을 거지 근데. 배제하진 않았는데. 아,
부모님한테 내가 묶었다고 얘기했어. 왜냐면 너무 자꾸 공주님 데려와, 공주님 데려와 막 이러시는 거야. 장모님 근데 내 거 안 보시잖아. 아, 솔직히 장모님 안 보시니까 제가 여기다 얘기할게요. 사실 안 묶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야 너네 둘째 데려온다며 공주님 데려온다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말을 안 하실까. 내가 아예 배제한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니까 계속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아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혜정이가 또 얘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혜정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묶었다고 얘기해 라고 했어. 혜정이가 그 말을 했어. 어 이제 없어 묶었어 무슨 보자야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일 끝나고 처갓 때 갔어요. 내가 오자마자 그냥 하시는 말이 둘째 데려온다면서 그게 뭐야. 진짜 엄청 실망하셨어? 어, 그래가지고 나는 상황을 모르니까 얘기한 줄 모르니까 보고 있죠. 어. 딱 상황 파악되고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닙니다. 가성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몰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잘 겨울이잖아. 혜정이 전화했다. 어, 혜정아 깜빡했다. 희성이 자고 있어? 아니 이제 재워요. 영상통화 할까? 희성이 보여줄까? 희성아 아빠 희성아 희성아 아빠 너가 얘기해봐. 희성아 아빠야 아빠 희성아 아빠잖아요. 아빠 뽀뽀 아빠 뽀뽀해줘야지 뽀뽀. 희성아 아빠 찡끗 뽀뽀하는 거 희성아 아빠 뽀뽀해줘야지 뽀뽀. 안 해준다. 아까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우 하니까 와가지고 우 해줬어. 얼굴 빨개진다. 아 술 한잔 했잖아. 뭐해 희성 뽀뽀 뽀뽀 이거 봐, 해주잖아. 나한테 안 해주고. 희정아, 잘 자. 혜정아, 뽀뽀. 혜정아. 미친 새끼인가, 진짜. 희성이 나한테 말해주나? 아니야. 희성이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그러네. 희성이 발육이 진짜 빨라. 맑게 다 알아들어, 지금. 못 마르면 울달라고. 아 진짜 진짜 앵무새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진짜로 나중에 그거지 에그타르트 있어. 에그타르트 그렇지. 뭐야? 서비스. 야 잠깐만 서비스를 주냐. 야 박스에 있는 걸로 서비스를 주냐. 여기서 왜 똑같은데 얼려놨다가 천천히 해동돼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가 정신스레 가슈 난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저 서비스 줘봐. 똑같아 여러분. 이거 어제 거잖아. 이건 우리 거고 오빠 거 이거잖아. 네? 이거 뭐야? 왜 샀어? 그냥 먹어보고 싶어. 이따 너 먹이려고 사온 거지 맞지? 아 어 달라? 먹어봐.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요. 맛있어? 우와 개맛있어요. 엄청 도리스 파티쉐리 와 미쳤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런 광고 아니에요? 엄청 부드럽고 와 나 이거 먹어본 것 중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가 회 먹어가지고 입이 썩어가지고 먹었을 때 맛있는 걸 수도 있어. 회를 먹어서 입이 썩었다. 너 좋아하지 삼촌. 않는 걸. 삼촌 죄송합니다. 은혜는 삼촌에서 사온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잡았죠. 사실 에그타르트 잘 안 먹어봐서 잘 몰라. 서비스 먹었어? 진짜로? 이거 먹었고. 아니야. 뭐지 거야? 라온이 악마 같아. 라온이 악마 같다고? 은혜가 악마라고 한 게 이거예요. 아니 눈두덩이가 왜 껌이야. 귀여워. 갑자기 귀엽네. TV 애기 보고 은혜야 귀여워해 내 새끼. 너는 근데 그거 잘 몰라. 내가 예전에 편집해 했는데 나 은혜가 편집하러 간 거 웃기다고 그냥 보냈어. 난 장난인 줄 알고. 와 진짜 편집해 했어. 알았어 진짜라고. 그냥 알았어. 이게 뭐지? 이마 보형물 넣었다 뺀 건가? 코 넣었다 뺀 건가? 아 여기? 턱이었나? 어 인조인간. 인 그렇게 많이 했어? 안 했어. 아니야 장난친 거야. 아 했는데 좀 그래서 내가 이거 편집해 진짜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나왔어. 근데 내 반응은 어땠어? 좋았어. 재밌다. 아 그럼 됐지. 재밌으면 가요? 응? 재밌으면 다냐고. 사실 결과가 재밌으면 뭐 좋지 뭐. 은혜 보형물 얘기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야 근데 너네 말이 너무 야했어. 이거 꼭 넣어주세요. 넣어야 합니다. 어? 뭐가? 아니 내용을 넣어야 돼. 이 새끼 왜 지가 빨개지는 거야? 야 왜 그러지? 야 부끄럽나 봐. 사춘기네. 아니 이런 드립을 할 데가 없잖아. 여기서 돈잔치 하는 거야? 아니 돈잔치 거기 가지? 나 여기 소파랑 막 만들어져 있길래 나 여기서 뭐 다과랑 막 출장복회 불러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 아야 현지 안 깎았던 거. 아 나는 얘가 깎은 줄 알았어. 오빠 깎으라고 내가 냅뒀는데? 난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쓰레기도 안 버렸어. 왜? 너 버리라고. 내가 왜 그걸 버려야 돼? 아니 오빠 전원 줄 때 로망 있어서 내가 다 놔뒀어요. 아 근데 나 잔디에 대한 로망은 없어. 아니 잔디 깔면 좋아. 나를 설득해봐. 만약에 너 전원 주택 가면 뭘 깔아야 돼? 밭에서. 어? 밭에서. 밭에서 희성이가 넘어진다. 잔디밭 넘어진다. 어디에 넘어진 게 나아?
캠퍼로서 바지석에 넘어오셔야지. 병원 가깝냐? 병원? 지금 대가리 속에 있는 전원주택 지도랑 병원이랑 가깝냐고. 존나 멀어. 근데 뭐야, 파쇄석이야 잔디야? 파쇄석. 아 맞다, 여기 온 김에 군소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같이 가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내한테. 물어봐. 기다려봐. 여보 나 군소 잡으러 갔다 와도 돼? 여선이가 갔다 오래. 아이씨 갔다 와. 빨리 올게. 군소만 잡고 금방 올게. 성공했냐? 성공했다. 내가 군소 잡으러 가고 있어. 나간 지 얼마 됐다 전화해. 아니 지금 둘이서 몇 시간을 나가 있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코인 노래방 갔지? 아니야 뭔 코인 노래방이야. 은선아 얘기 좀 해주라. 설득해줘. 아니 재수 씨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재수 씨. 왜? 재수 씨 그 왜는 저희 간에 약간 예의가 없잖아요. 아니 오빠도 뭐 바랄 때만 재수 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동해 올 수 있는 그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재수 씨 아시죠? 아니 이게... 오빠 잔디 깎으러 온 거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잔디를 누가 저녁 10시 깎아요. 얘네야 우리 내일 나오니 돌잔치고 좋은 날인데 이러지 말자. 어? 아, 빨리 와. 그래, 알겠으니까 군소만 잡고 간다니까. 친구 있는데 가오 상하게 계속 그렇게 말 대꾸하고 말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나가 친구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군사! 졸라 막나가네. 알겠어 금방 할게. 뿅! 말이 진짜 많다. 누구? 진짜 많다. 안 끊었어? 못 끊었어. 들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제 끝내. 야 근데 진짜 군소 잡으러 갈 거냐? 그니까 코인 노래방 가야지. 똑같은 표현 지어줘. 여러분 드디어 돌잔치 디데이가 됐습니다. 잘 닿았어 라온이 잘 닿았어. 까꿍. 여러분들 로나 멋지게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라상라상. 여보 다 입었어? 예. Yeah. 예. Yeah. 어. 한 바퀴 더 돌아줘 봐. 밥 못 먹겠는데 오늘. 어때? 드레스 입은 거? 진짜 웃기네. 라온이 아빠 이번에 라온이 돌잔치 추하고 아예 안 줘도 돼 이런 거. 아 진짜. 너무 나. 아이 비밀로 해라 진짜. 은혜한테 비밀로 해라. 100만원밖에 안 넣었어. 비밀로 가신 거 아니라 둘이 지금 수컷 소컷 놀이 하러 왔어. 수컷? 수컷? 수컷 놀이? 야 라온이 엄마 이거 라온이 야 뭐 라온이 엄마한테까지 아유 뭐 또 이런 라온이 거 엄마, 내가 또 좋아서 하는 거 뭐 하나 사줘. 라온아 이거 봐봐 네 엄마 주머니로 다 들어가. 엄마 구찌 같은 거 살 때 다 쓴다고. 은선아 라온이 엄마 잠깐 줘봐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용한 보부입니다. 보부. 아이고 보부야 이따 팀 많이 챙겨줄게. 보부야 애기 다친다. 아유 아버님 나 힘들어요. 제가 아. 보부야 왜 1층에 멈춰있나. 보부는 항상 마지막에 들어오지. 진짜 그건 아니잖아. 화가 나오고 있었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기분 좋은 날. 안녕하세요 보부야 라온이 옷 갈아입혀야 되거든. 돌잔치 안 해보셨죠? 저만 아, 믿으십시오. 제가 또 경험자 아닙니까? 도련님 일로 오세요. 보부야 전물릴 때가 됐다. 제가 여유증이 생기긴 했는데. 자, 여러분 라온이도 옷 갈아입혀 볼게요. 비포 아니 변신 라온아 알지? 야 뭐야 오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까꿍 까꿍. 골반을 잡아줘. 골반을?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이 표정 왜 저래. 오늘 돌잔치 하는 곳인데 진짜 뷰가 좋습니다. 대신에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좀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장소를 대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협찬 아닙니다. 레돈 레산 저기 저희 보호부라서 친구가 아이도 들어줄 거예요. 아 네네. 내가 대신 너가 사야지 지금.
엄마 얼굴 자신 있는 방향. 정면. 아니야 이쪽이. 야, 엉성이가 뭐라 했잖아. 뒤가 어디래?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엄마 말이 와서 불러볼게요, 엄마만. 나 너 보부였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 여기서 나홍이를 불러만 주시면 돼요. 왜 네가 얼굴이 빨개지냐? 미안해. 아빠가 쓰던 이쪽 방향으로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 처음 듣네. 넥스 하드. 아, 아, 너무 좋아. 좋아. 아, 너무 좋다. 자, 두 분 다 애기 좀 볼게요. 나오라. 엄마. 역시 내가 잘 고용했어. 디스크가 오는데? 이거 일단 100주 받아.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목 디스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 엄마 해야죠. 아, 내가. 너 왜 이런 거 좀 해? 라오나, 라오나 이제 끝났어? 제발 현타 안 오게 웃어줘. 너무 좋아요. 예쁘네. 진짜 뭐 진짜 뭐 하지 마라 이제. 라오니 안 웃는다. 내가 할게.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나한테 내가 입금해야겠다. 이런 벤치를 사와. 아씨 뭐야, 나도 사왔어야 되나? 너 사왔잖아. 뭔데? 만들었어? 와. 우와. 우와 대박이네. 넌 누나 잘 뒀다. 야, 누나한테 고맙다고 뽀뽀 한번 해줘. 아니. 바로 표정이 사라져. 이 시계가 할아버지 유품이야. 이제 내가 라온이한테 이거를 넘겨주는 거지. 아빠도 이제 좀 너무 자고 싶었는데. 아니 아빠 계속 안 줄라 하더라고. 아빠 거의 그 인생 그건데. 라오나 네가 너무 빨리 태어났다. 오늘 너 일당이다 저거. 고개 흔들어. 아, 예, 맞습니다. 어, 유튜브 아니세요? 같이 한번 찍어야지. 그쵸. 아, 형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 왔다. 연습이 뭔 점 있나? 연기요? 아니 집에서. 아 집에서 그래. 맞네. 고등학교 때였나? 네 그때 형님 살고 계셨을 때. 올라가는 거야 유튜브? 어 당연히 올라가. 이거 오프닝이에요 형님. 아 지금 중요한 거네. 아 그럼. 아 곰팡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이 텐션 아니잖아. 혼자 있어요. 야 곰팡이 여러분 형님들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화장실 가서 찍자. 아, 오늘 을선이 일 제대로 한다. 을선이 일 제. 을선아 미안하다. 을선아 여기의 주인공은 너야. 여기의 주인공은 너라고. 시작하기 전에 라온이가 1년 동안 자라한 모습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보고 시작할게요. 1년 전 기적처럼 찾아와준 라온이에게, 라온아 엄마 아빠야, 우리 라온이에겐 처음 쓰는 편지 같다. 엄마 뱃속에 라온이가 찾아왔다고 처음 들은 날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면서도 많이 불안했어. 우리 라온이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산후조리원에서 라온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 첫날, 혹여나 다칠까봐 조심조심하는 엄마 아빠를 스스로 보며 우리가 부모가 됐구나 생각했어. 아직은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라온이를 종종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될게. 그리고 라온이의 인생은 무조건 행복할 거야. 벌써 응원하는 이모 삼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라온아 첫 생일 너무 축하하고, 천사 같은 라온이가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늘 사랑할게. 얼른 커서 군소 먹자.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온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리 라온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라온아 잡아라. 이렇게 해서 가볍게 진행 한번 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빠가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사 인사 할 줄 몰랐거든요. 원가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라온이 열심히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수고했어. 고마워. 나랑해. 아빠 촬영.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라온아. 다정한 척하네. 준가 씨야 고생 많았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우리 라온이 생일 축하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뭘 소리야 씨. 얼굴 게 힘들어 보이네. 진짜 나 지쳤어. 가다가 목 디스크 마사지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알았어 전화할게. 영토지. 거의 황금 아니야 이거? 오빠 너무 많이 줬어. 아니야 맞아 맞아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아니야. 아, 더 달라고. 적잖아. 아, 내가 지금 노동한 게 얼마인데 이 새끼. 마지막 마무리 한번 인사하자. 곰팡이분들 오늘 돌잔치 너무 재밌게 제가 진행한 것 같고요. 제가 진행한 것 같고요. 우리 라온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고생한 은혜랑 헌터팡한테도 고생했다고. 그동안 라온이 키우느라. 우는 거야? 그래 잘했어. 절 타이밍이었는데 눈물로 바꿨어. 그렇지. 고생했다고 한마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고생 많았다 진짜. 고맙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영상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잔치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랜선 이모 삼촌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온이 별탈 없이 1년 동안 잘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라온이 성장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종종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아 춤 그렇지? 둥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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